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갓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분은 이 무대를 떠나야 합니다. 과연 누가 떠나게 될까요? 아, 저쪽에 모습이 살살 보입니다. G3 여러분도 와 계시네요. 그만그만 한 그분들인데. 고만고만한 예. 세 분. 고만고만이라고요? 제가 사실 많이 크거든요, 거기서. 약간 다리도 벌리고 서고 그래요. 키를 좀 맞추려고. 고별 가수이기 때문에 경연 순서. 가수에게 굉장히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인 씨는 저 상위권 해보셨나요? 저는 하위권 전문 가수예요. 예. 내 집 갖고 고향 갖고. 예. 하위권의 안방마님. 하위권의 최고주주. 예. 꼭 살아나면서 예. 다음 달에도 꼭 고별 가수는 출고 싶습니다. 예. 정엽 씨는 굉장히 화려하게 오늘 또 입으셨어요. 예. 야, 그 마이크가 딱 그 꼭점 위에 있네요. 예. 내가 정말 예. 최고의 위치에 가겠다는. 아. 아~ 강렬한 의지를 옷으로 예, 보여주시는 예, 정엽 씨. 예, 예. 그렇죠. 예. 서문탁 예. 아, 씨. 네. 언제 들어오셨죠? 저는 2주 전에. 2주 전인데. 어, 어떻게 합니까? 서문탁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유학 도중에 왔는데. 1등 할 만큼의 무대를 제가 만들었다고 자신을 했었는데 결과는 제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다시 미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일기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공대 출신의 예능인으로서 통계를 한번 정확하게 내봤습니다. 자, 갑니다. 짜잔! 경연 순서와 하위권 확률! 자, 저희 지금까지 총 10회 경연 횟수를 거쳤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경연 순서 3번, 4번, 5번, 6번 여기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하위권에 갈 확률이 30에서 40, 아주 평이하죠. 근데 2번 경연서를 했을 때 갑자기 확 빕니다. 70%! 하위권에 갈 확률이 70%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경연 순서 1번을 뽑았을 때 하위권으로 갈 확률 100%입니다. 100%! 대박, 대박. 여기서! 1번 싫어요. 1번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흑기사 이런 것도 없나요? 우리 체험단 여러분들이 또 희망을 가질 예,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면 경연서 1번이 6위를 할 확률 50%입니다. 높네. 어, 반면에 네. 3번하고 5번을 고르게 되면 거의 0%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공을 뽑을 기회를 누구한테 드릴까요? 예, 공정하게, 공정하게. 저번에 제가 나서서 먼저 뽑는다고 하고선 1번 골랐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안 나서려고요. 가만히, 끝까지 가만히 있으려고요. 아, 저 뽑기 진짜 못하거든요. 제가 뽑아서 잘 된 적이 없어서. 공이 7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안에는 황금 잔수볼이 있거든요. 황금 잔수볼을 뽑을 경우에는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한번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먼저 한다고 해서 1번 뽑았어요. 아우, 축하드릴게요. 예. 아, 자, 대기실에는 아름다운 따님과 예, 우리 아름다운 저... 형수님, 최자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빠! 우리 강아지들, 아빠 응원 왔어? 누가 1등 할까? 아빠! 아우, 진짜 나 진짜 정말 있었죠. 정말 갈등생이다. 와, 미치겠다. 잘 될 겁니다. 과연 아름다운 형수님과 예. 아름다운 두 따님이 예.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박상민 씨의 현돌아! 어우, 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일단 상민이 형이 1번 뽑으실 것 같아요. 정엽이가 2번 딱 뽑고 내가 3번 뽑고. 와! 야! 6번! 야! 6번! 박상민 씨 6번 뽑으셨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몇 번째 순서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3번이야. 어, 이거 뭔데? 네. 설마, 설마 저분 지난주 1번하고 또 1번 할 리가 없죠. 에이, 설마. 자, 정희 씨는! 자, 정희 씨는 4번! 4번! 좋은 번호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 1번이 아무도 상위권 된 사람이 없다. 아, 그럼 내가 이걸 깨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힘들었네요. 예. 어? 자, 지금 보이죠? 자, 지금. 예. 자, 정엽 씨가 뽑은 공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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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도 또 상위권 안 뽑나요? 뽑죠. 그거를 한번 제가 노려볼게요. 어, 알겠습니다. 탈락이나 되지 마세요. 락계 야생마 탁시의 선택. 이걸로. 예.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볼을 열고 있습니다. 과연 몇 번일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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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제가 3월 3일생이거든요. 오, 느낌 좋은데요? 자, 2번, 5번.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한 숫자인데. 2번 오네요, 5번 오네요.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김건모 씨! 김건모 씨! 자! 아무도 안 뽑은 거네요.
자, 이수영 씨의 순서는 자동으로 5번. 자, 자 1번 정엽, 2번 김건모, 3번 서문탁, 4번 정인, 5번 이수영, 마지막 6번 박상민까지 한 분이 이 무대를 떠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는 가수다!